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는 없었죠. 정신 들어왔네. 정신 들어왔네라고 나지막히 얘기한 사람 누구죠? 한량님 소리 끌게요. 별님 소리 끌게요. 저희가 지금 코트 흉내내는 거야? 아니요. 흉내가 아니라 진짜인데 들어오자마자 오? 이렇게 시비 거는 거 진짜 극혐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겠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진짜라고 물어보지 말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아니, 저 토큰, 아니 저 토큰 자주 들어오시는 거 아시면서 다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그렇네요. 예. 다른 분도 제가 다 소리 키겠습니다. 제발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님들아. 네네. 님들이랑 좀 다르다고 그렇게 시비 걸 권력 없습니다, 님들. 코트, 코트. 감사합니다. 와, 되게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다. 어렸을 때 아프리카 한량님 항상 티셔츠가 혼잣말하지 네. 마세요. 여기 컨텐츠가 그렇게 예. 없어요. 맨날 토큰하고 자빠졌네. 님도 님 인생 컨텐츠 없어하고 토큰 들어와 있잖아요. 아니 저는 수익 창출이라도 하지 가영님 뭐 하세요? 오 어디서 방송 말씀을 하세요. 아 코트님 어디서 방송 가영님 말씀을 하시라고요. 아 돈 많은 백수라고 비영신아. 돈 많은 백수 같은 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비영신. 개사료 처먹는 새끼가 씨발놈이 지가 백수란 돈 많은 백수라네. 내가 녹화하는 거 녹음하고 단체로 신고하는 신고해 신고해 이게 특정성이 있냐? 공연성은 네. 있어 특정성이 없잖아. 이 무식한 꽁대가리 새끼야. 무식한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아니, 동지먹이다. 대가리 아무것도 든 거 없으니까 씨발 고소를 한다네. 이게 특정성이 있니? 개병신아? 난 아니. 특정성이 되잖니. 방송하고 아니. 있는 노래하는 코트라고 닉네임이 돼 있잖니, 임마. 아니, 저런 비루한 대가리로 씨발 토큰이나 하고 있으니 인생 좆바같이 아, 개새끼. 아프리카. 어? 아니, 저런 새끼가 왜 태어났을까 싶어요 저는. 병신이. 아니 시비를 걸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접어 이 병신아 데려주고 말로 받지 말고. 멍청한 새끼네 저런 개병신 새끼 저거. 씨발 누구 욕 못해서 안 한 줄 알아? 똑같은 수준은 놀기 싫으니까 그런 거야 임마. 시비 걸지 마 이 씨발아. 알았어. 병신 같은 새끼가 씨발 뒤질라고 진짜. 족 같은 게. 아 미안합니다, 님들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내가 네.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네. 시비를 걸어요, 병신들이. 지들이랑 좀 다르니까. BJ 한 명 들어오면 그거 계속 이렇게 여러 명에서 공격해가지고 마녀 사냥하고 이지매해가지고 사람 기분 더럽게 만들려고. 어러지 같은 새끼들. 어 진짜네, 진짜 코트 맞네. 예, 어, 예 맞아요, 맞는데. 아, 그 진이 여부 좀 그만 가립시다. 예. 네. 예. 아이 뭐 좀 다들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 저 네. 때문에 굉장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하고 있었던 얘기는 이제 찐따였냐 이 얘기를 하고 백심님. 네. 그 말씀하실 때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찐따 같지 않아요. 코트님 찐따셨나요? 그러니까 백심님 아까도 말씀해 저희가 이 방에서 얘기할 때 찐따 얘기하고 약간 얘기해드려가지고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찐따였냐고요. 저는 지금도 찐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코트님은 찐따라고 보기에는 좀 우리보다 약간 너무 유명하지 않나요? 방구석 옆어죠. 어 방구석 옆보다. 예. 저도 사람 많은 데 가고 막 인사들 막 즐비한 그런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공항 와요. 집에서 이렇게 님들 같은 불특정 다수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사람들이 막 많이 있으면은 어우 저는 막 심장이 벌렁거려요.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사건 같은 건 없고요. 어 내가 알기로는 뭐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면상 때문이죠. 님들도 다 면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면상 때문에 찐따라는 걸 다 인정하고 태어날 있거든요. 때부터 커스터마이징 꼬인 새끼들이 이렇게 된 거죠. 네, 씨발 전생에 뭔 저주를 받아갖고 씨발 이렇게 도태 한남들 베타메일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굉장히 좋습니다. 좀 고구마님 방에서 유일한 여자인 거 자꾸 어필하지 마세요. 그 찐따들 있는 방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에? 예? 코트님 네네. 코트님 마이크 막 끊깁니다. 아 저 이제 괜찮죠? 여보세요? 이제 괜찮죠? 아 지금 계속 괜찮아요. 네 네네. 괜찮습니다. 몇 살이세요 고구마님? 저 24살입니다. 아 24살? 네. 어 좀 약간 오빠. 아 오빠라고 하지 마세요. 아저씨. 깡냉이 걷어 차버리고 싶으니까.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좋으면서 괜히 챙기고. 뭘 좋아요. 뭘 좋아요. 아니 고구마님
여자라고 뭐야? 다 똑같습니까? 예? 뭐라고요? 여자라고 다 똑같냐고요. 당연히 다르죠. 전 다른 사람인데. 님은 수염난 여자잖아요. 전 찐따거든요. 아, 여자 찐따예요? 네. 아, 고구마님 한번 그 간증 한번 들어볼까요? 찐따 간증? 간증이 뭐죠? 이런 멍청한 새끼를 봤나. 아, 이런 비루한 대가리를 봤나. 아, 24살 처먹고 간증을 모르네. 사람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사람 진짜 나쁘게 만드네. 그러니까 님이 찐따로서 살면서 좀 뭔가 좀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이제 이루고 싶었던 나만의 어떤 자아 실현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막혔다라든지 무엇 때문인지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죠. 해보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뭐예요? 시키는 거예요? 아유 씨발 시키는 거 안 해. 닥쳐 그냥 개새끼야. 부탁해야지 인마. 어디 보르장머리야. 진짜 찐따 맞다. 근데 말투가 왜 좋은 게 안 해? 말투나 이런 것들이 리얼 찐따네. 진짜 찐따들만 모였네. 너 엄마한테 다 해라. 엄마한테 다 해라. 나도 엄마한테 일러야겠다 이 씨발. 엄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왜 그래? 막방 갈게요. 젤리님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따라하고 있네. 노래하는 코트. 아, 예.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트님 그 성대모사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너무 싫다. 어, 그거 해주세요. 저도 싫네요. 님 같은 비영신이. 옷 찢는 거. 옷 찢는 거. 그거 욕하지 마요. 저도 욕 안 하고 싶은데요. 아, 근데 자꾸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아, 근데 코트님. 예예. 예. 제가 광장입니다. 예예. 예. 반갑습니다. 아, 근데 네네. 팬이다 보니까 네 님이 코튼 거는 알고 있거든요, 형님. 저는 님들이 토크온에서 네. 가장 없어져야 될 적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제가 이 방에 와서 굳이 님들한테 이렇게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자꾸 네 이렇게 그 알코올 의존성? 그니까 알코올 중독자 새끼. 알코올 의존성은 아니고요. 혼술방이라 그래가지고 토크온의 가장 병폐, 토크온의 가장 그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생태를 가로막는 아주 외래종들, 이 중국 매미 같은 새끼들, 그게 바로 님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멘트 몸매가 더 외래종이. 혼술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혼자서 술 처먹으면 되는 건데. 왜 다들 그냥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혼술하면서 야 니 뭐 먹냐 뭐 먹냐 하면서 인생 넋두리하고 그러니까 다들 외롭다라는 거거든요. 맞죠? 굳이 아니, 굳이 뭐, 부정하고 싶진 않죠. 네, 코트 일단 형님 인정할게요. 예, 예. 아니 코트가 네네. 나한테 이거라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맞죠 이거. 저는요 님들한테 그런 거 안 보내요. 그리고 저거 뭐 굳이 쪽지로 하겠습니까? 아, 네. 네, 저는 원래 예, 차단했고요. 예, 개청자들이 네, 이렇게 보내는 거라서. 네, 소식 너무 이미 했고요. 예, 삐삐거리는 거. 나 소금 닥쳐 이 병신아 그냥. 나도 니꺼 소리 끄면 그만이야 개 병신아. 미친놈아 이거. 예, 방장님 하시던 말씀 계속하세요. 네네. 어, 저도 근데 직장. 아, 잠시만요. 맛소금 저 새끼 돌아 이 새끼. 나도 니 소리 꽉거냐? 예, 소리 꽉거냐? 나는 차단 이미 진작 차단했어요. 병신 지랄하고. 사실 근데 어 약간 어 아 재밌어요. 재밌어. 좋아. 계속. 아 근데 좋아. 제가 좋아. 말씀을 드렸던 게 여러분들도 좀 공감을 하시나요? 아니요. 뭐가요? 네 몸매요? 아 젤리님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아, 얘기하면은 씨발, 논리적으로 이 방의 유일한 여자라고 저렇게 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럼 논리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예. 어. 아니 그냥 혼술을 하는데 어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알코올 네, 그게, 의존증 아, 걸리신 여기, 분들한테는 그게 아, 어떤 자, 하나의 말 끊지 말고요. 예? 제가 말 다 들어줬잖아요. 네네 들어드릴게요. 예. 헛거여가지고 씨발 말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생선구이님 말 똑바로 하고 있고요. 네. 한 명씩 자 그러면은 저기 혀 좀 풀까요? 내가 그린 네? 기린 아니,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봐요.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못 그린 기린기입니다. 아 근데 그 굳이 그렇게까지 네. 해야 됩니까? 대우로얄 뉴로얄. 네네. 자, 내가 아 제가 네 말씀을 다 들어줬죠. 네. 그러면은 그쪽도 다 말을 들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자꾸 말을 끼어드세요? 제가 사실 혼술방에 계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외롭잖아요. 아, 근데 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너도 외롭잖아요. 저요? 그니까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죠. 하지만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식이 알코올성, 알코올 의존성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비판적인 어떤 그런. 아, 근데 아, 이거 씨발 저 뭐야. 근데 일단 알겠는데. 예. 알코올성 치매고 알코올성 의존증 알겠는데. 네. 그걸 왜 술방에 왔다고 저희를 마음대로 키보하세요? 매 욕을 하고. 님들이 토크온 방에 있는 네. 혼술방에 그 대표하는 네. 인원들은 아니라는 생각은 저도 알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네. 생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네. 뭐 여러분 외롭고 심심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외롭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방에 들어와 계시는 거 알겠는데 이 일단 뭐 토크온의 혼술방이 이제 도래하면서부터 토크온의 암흑기가 시작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근데, 하거든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코트님 예예 팬입니다. 아 뭐해 저거 같은 년발 도깨비님. 네. 그러니까 내가 너 왜 나한테 이런 그런 기준이 엄격한데 씨발. 내가 너 팬 되면 안 돼? 내가 너 팬일 수 있잖아. 내가 너 좋아할 수 있잖아. 아니까 뭐 네 알겠습니다. 아 반가워요 코트님. 아니 왜 굳이 술방에 와가지고. 아 미안해 내가 네. 방 네. 돌아다니고 있는데 요즘 혼술방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술 꽐라된 네. 새끼들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기준이 엉클가. 아 근데 아 그 정도는 알겠는데 여기 오디오 겹쳐요 네. 젤리님 주둥발이 좀 닥쳐주세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욕을 하고 그러시면은 좀 바로 네. 기분은 안 좋잖아요. 기준이. 솔직히 저희가 막 뭐 아니 우리 술방으로 아 오디오 오지게 없으네 이씨 꽐라 새끼들 들어도 아니 우리 술방이 기준이 왜 이렇게 뭐가 뭐 이렇게 뭐 관리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까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지 조금씩 아, 살짝 그러니까요. 이렇게 떼놓고 이제 내 기준이 왜 이렇게 너만 가냐? 아 기준이 기준이 엄격해 새끼들 진짜 진짜 술 처먹으면서 하네 토크온을 미친 아 지금 아니 다들 몇 살이세요? 네 아, 아니요 이거 기준이 너무 엄격한 거 재미없어 이 개병신 뚱땡이 미치광이년아 넌 너한테 얘기했니? 젤리야 저 뚱땡이잖아 미친 젤리야 아갈빡 싸물어 야 니 뚱땡이 아니 웃을 때도 아니야? 무슨 저런 이상한 소리가 나네 아니 근데 너는 아니, 진짜 레알 뚱땡이잖아 정신아 엽경신아 아이 아우 엮여 됐다 기준이 아이고. 너무 엄격하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금 될 뻔했잖아 아 너무 시끄럽다 아 근데 아, 한 명 끌게 젤리 끌게요 젤리야 소리 꺼 말어 젤리야 소리 끌게 니 꺼 이미 감시는 있는 거는 젤리님이잖아요 꺾고 왜 꺼요 그래서 이 방의 대표가 누구예요 도깨비님이에요? 아니요 저 네 대표는 아니고요 네. 네. 이게 좀 그 방에 계신 분들이 이게 또 토크 하신 분들 다 주정뱅이화 돼가는 게 좀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한마디 드린 거고. 네, 근데 다들 님들이 그렇게 혼술방 네. 파가지고 이렇게 다들 삼삼오오 네. 모여가지고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한다는 거는 그래요 외로우니까 그런 거겠죠. 대한민국에 외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네, 님도 외로우니까 이제 토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 그래요? 저는 이거 직업 철저한 사명감에 오는 거예요. 야, 저도. 사명감은 아닌데 저도 네. 심심하니까 오는 거예요. 토크온에 있어서 네. 제가 또 좀 굉장히 또 오래됐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토크온에서 가장 유명한 게 또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이. 제가 토크온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에요. 아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토크온의 그냥... 캡틴 아메리카예요. 들어오자마자 그건 아니고 님들은 하일 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 옛날에 그 아니 닥치세요 님이랑 아니 했을 때는 아니 닥치세요 아 그냥 강퇴시켜요 저 새끼 아. 젤리야 코트님 이 방의 유일한 홍일점인 여자였던 젤리야 아니 네가 이 방에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나한테 주객전도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만 얘기하니까 그게 싫은 거 아니야 다른 방 가가지고 또 목소리 아양거리면서 무슨 술 드세요? 하면서 같이 어울리면 되잖아
뭐 처먹니? 아. 어? 아, 그냥 광태 시켜, 광통님. 코치님. 광태 시켜, 광통님. 제 관심 못 받아서 야, 제가 너무 힘들어. 조용히 봐. 예. 다 얘기해봐요. 방에서 여왕벌짓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갑자기 나 광태하라고 나한테 갑자기 또 저렇게 하네. 아니 근데 너 아니 지도 있는 시비 얻는 했잖아 병신 새끼야. 얘 뭐라고요? 코트님 코트님 코트님. 젤리 뭐라고? 아 쪼다이 했잖아. 아 진짜 쓰레기다. 씨발 네가 쓰레기 너가 쓰레기 서는 씨발 엄마방 가고 씨발 새끼야. 그게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니 병신아? 아니 나 너 좋아했는데 나 너한테 실망했어. 너 내 팬이었다고? 어. 언제 팬이었는데? 얼마나 좋아했는데? 네 아니 아니 언제 팬이었는데? 노래 부르고 할 때부터 병신 새끼야. 근데 아 근데 이렇게 그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아 그니까 네가 나한테 욕했던 거 개씨발로만. 아 근데 젤린 이거 개씨발로만 하니. 아 욕은 하지 맙시다. 아 잠깐 님들아. 님들아. 아니 근데 나는 저 새끼가 이 방에서 유일한 생물학적 여자라는 건 내가 알겠어요. 예? 남자들끼리 그냥 칙칙하게 술 먹는 거보다는 방에 여자 한 명 두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같은 남자로서. 저 근데... 하지만 저런 미친 뚱땡이 년을 왜 굳이 이 방에 두고 저런 뚱카롱 처먹는 년을 아, 왜 이 방에 둬가지고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와... 예? 대화가 누가 더 잘 됩니까? 지가 오히려 관심 뺏기고 지가 주도권 잃으니까 왜 나한테 공격해가지고 자를 이 방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전 님들이랑 아, 근데... 얘기하는 게 좋았어요. 아 근데 그것도 예? 니 보기 전까지 저런 전복 계란말이 처먹는 네. 년을 왜 이 방에 놔두냐고요. 아니... 예? 집에 있는 술 그... 없는 술 뒤적거리면서 그냥 똥 그냥 긁적거리면서 허... 네. 저런. 아 근데 코트니. 예예. 이게 진짜 웃긴 게. 예. 젤리님이 님 오기 전까지는 진짜 조용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저 보고 갑자기 저렇게 발작을 하는 이유가 네. 뭐냐면은 지가 주도권 잃어서요. 지가 주도권 잃어서 네. 간단하게 저 들어오자마자 왜 나에 대한 기준 왜 이렇게 엄격해 하면서 저 영상 틀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뭐 팬이라고 팬이었다고. 에라이 쓰레기 같은 년아. 야 내가 내 이 다쳐 이 새끼야. 소리 끌 거야 씨발 새끼야. 진짜 쓰레기 같은 년이네. 씨발 아, 이제 와서 팬이라고. 아, 네가 팬이면 개새끼야. 씨발 여기서 이러고 있겠다. 개새끼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 씨발 새끼냐. 오존자군. 잠깐만 나도 그 술 먹은지. 어. 아니 나도 지금 그 몇 잔 안 먹었는데. 아니 전 진짜로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그런 비판적인 그런 시선으로 들어왔던 건 사실인데 또 방에 계신 네. 분들이. 저를 강퇴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대화를 해보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혼술방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조금 저는 이제 좀 희석됐거든요. 근데 이 방에 그건... 유일하게 어떤 씨발 새끼가 참 건드네. 어? 몰아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몰아가지 말고요. 그 코튼이 그 게리님은 제 방에 그냥 한 두 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저 씨발 대창 무한리필 처먹는 개 같은 년. 근데 원래 인간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네. 코튼님 와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급발진이라고 하죠 그런 거. 알겠어요. 보고. 그러면 제가 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방에서 젤리님이랑 풀고 갈게요. 젤리님 미안합니다. 그럼 나가세요. 이런 시발년을 봤나 개 같은 년. 아유 속 좁아가지고 쓰레기 같은 년. 끝까지 지가 이 방에서 주도권 가져갈라 그러네. 늦은 마 시발 꺼져. 어? 아 제발. 그래, 아니 저 적당 수준을 가지고 있는 년이 아 둘 다 아 둘 다 둘 다라군요. 생선구이님 솔로몬이에요. 네. 뭐예요 내가 이 방에서 처음에 아, 저분한테 손 꺼내 꺼... 제가 저분한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미안하다고 처음부터 그런 미안하다고 적...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군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은 자자자 저 새끼는 오케이, 뭐 박역거세요? 저 새끼는 뭐 애매비도 없어요? 아 재밌었어요. 똑같이 남의 집에 야, 귀한 새끼인데 아 네 방금 남한테 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 저 병신 같은 새끼하고 얘기하기 싫어. 아, 젤리님. 네. 아유, 씨. 코트님, 코트님. 나 어차피 나 방 만들 건데 올래요? 코트님, 그래, 코트님. 둘이서 술 쳐 드세요. 아, 저 병신 새끼하고. 그래, 그래, 들어가, 들어가. 그래, 잘 가. 나갈게요. 마소금 잡고 빨리 가, 빨리 가. 갈 건 빨리 가. 안 잡아줘, 개새끼야. 너도 나가. 너도 나가. 너도 나가. 빨리 이제 따라가. 마소금 따라가. 아, 코트님 질문 있어. 마소금 따라가. 질문 있다고? 알겠어, 질문 뭔데요? 아, 코트님 만약에 아, 네. 코트님이 성공했잖아. 저 남자들 돼지 페로몬에 취했네. 근데, 아,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정? 어떤 걸요? 뭐 어떤 거요? 코트님처럼 성공하기 위한 가정? 선구? 성공하기 위한 가정? 아 성공? 예예. 네, 네. 제가 성공했다고 아,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코트님도 이 세간의 비판을 약간 좀 이렇게 잘 극복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뭐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물살이 나를 향해 이제 거센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예 그 저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맞다, 예, 맞다, 이겨내고 맞다. 이제 끝까지 자기 길 가는 그 이유요? 맞다. 돈이죠. 맞아요. 응? 돈이에요, 돈. 아이고. 네. 돈이죠. 돈이니까 돈을 버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지 내가 뭐 족발랐다고 욕처 먹으면서 이러고 하고 있겠습니까? 아 근데 돈이 벌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좀 예. 그러면 돈이면은 아, 제가 개인적으로 예예.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님 요리를 팬인데 일단. 예. 아니 내가 너무 여기 방에 좀 무례했던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네, 진짜로. 네. 네, 네. 술 먹방 이게 손술방이 네. 오히려 뭔가 이 방에 갖고 제가 제일 재밌게 놀았던 방 같아요. 나 아, 근데 저 진짜 님 개인적으로 요리 팬이거든요. 예예. 좀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 자꾸 사람 과거 갖다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씨발 니들은 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 이 개새끼들 봐. 누가 보면 씨발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하고 무슨 땅바닥에 침 한 번 안 뱉고 껌 한 번 안 뱉고 이런 줄 알겠네. 아 뭐 저는 맞긴 한데. 예. 절에 들어가야죠. 아무튼 저는 그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뭐 세 번의 나라가 없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알라우 아크바르. 두 번째 나라 왜 나에 대한 기준 왜 이렇게 엄격해? 세 번째 나라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 세 번째 실수는 없습니다. 저는, 네, 저는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항상 코트님 팬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코트형. 예, 저는 끝까지 제가 개가천선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이미 지금 제 발에는 족쇄가 묶여져 있고요. 예, 질질 끌고 다닙니다만 네. 이 언젠가는 내 이미지가 좋아질 때까지 제가 똑바로 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저는 코트님 항상 응원하고요. 예. 네. 뭐 어떤 고소수나 뭐 그 왜 예. 헤어졌어요, 근데? 예? 그분이는 왜 헤어졌어요? 냠냠근님. 열혈 팬이라며 그것도 몰라? 아, 냠냠근님은 이제 들어오신 여성분인가요? 팬이라며. 냠냠님. 네? 몇 살이세요? 아, 서른이. 서른 살이요? 네. 아, 그래요. 아, 근데 저기, 오히려 다행이네요. 제가 이 방에서 나갈 때 괜히 저 방에 계신 분들 약간 균열 가가지고 두 분이나 이렇게 빠졌는데, 냠냠구님 이 자리 메꿔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빨리 가세요, 그럼. 예, 냠냠구님. 아니, 저분 이미 강태사인데. 방학 큰 거 아니야? 아니, 방에 여성분 계시니까 술 드시던 거 계속 드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예. 술 뭐 적당히 드세요, 님들아. 코트님 너무 나빠요. 예? 코트 형 꿈이 뭐야? 다이 새끼야, 그만해 나가게. 형님 마지막 진짜로. 아, 형님 한 번만 예. 한 번만. 내 꿈? 무면허 성매매 탈세? 아니 아, 어, 뭐야 저 새끼. 아 엄마 받은 말 씨발놈이네 저 개새끼가. 아유 말을 족같이 하네 이 개새. 이제 화가 났어. 알았어. 내 꿈은요. 네, 내 꿈은요. 말 똑바로 하세요. 노미노가 아니라. 아 얘기 안 할게. 아, 나 나갈게. 나 나갈래. 씨발 새끼. 마사지. 알았어. 내 꿈은요. 마사지. 아 내 꿈은요. 네. 근데 조금 소주. 안 듣네. 네. 동이나 사세요. 안 듣네. 내 꿈은요. 침착맨. 뭐라는 거야, 씨. 장난이고. 예. 네.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생에서 이렇게 예, 좀 괜찮았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날들이 요즘 너무 워낙에나 토크온이 좀 저 약간 병신들이 너무 많아져갖고 그랬었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